자주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많이 하면 일주일에 한 4번? 4, 5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자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하루에 한 통은 무조건 하는데 제가 안 하면 엄마가 하더라고요. 거의 안 하죠. 잘 표현을 안 해가지고 말이 없어요. 최대한 적게 야구 잘하고 있을 때만 연락 오고 안 될 때는 그냥 부모님이 참으세요. 하고 싶은 데도 참으세요. 참으셨어요. 다친 데는 없냐 약간 이런 식으로 야구 얘기 그렇게 안 해요. 그냥 뭐 1군이든 2군이든 취업하면은 잘했다고 루틴은 안 내는데 다 보고 있더라고요. 오 하지 않아요. 일방통행이에요. 어머니는 짧게 하는데 아버지가 아 요새 많이 청춘이어가지고 아니요. 네, 아 사랑한다. 아,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. 잘 못하는 편이에요. 제 생일 때. 생일 때? 엄마 생신 때? 대학생 때쯤인 것 같아요. 대학생 때쯤. 이제 일본에 있을 때 엄마가 많이 안쓰러워 보이는지 사랑한다 아들아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. 예 이러고는 끊고 있거든요. 와. 오. 네, 다른 걸로 했었는데. 대박아. 뭐 안 묻습니까? 내가 출근하나? 출근은 무슨 창원에 있는데. 아 창원나? 그래. 에이구야. 어이구. 야 너 이제 밥 먹고 있잖아. 같이 집에 들어와. 아이고 고생 많다 우리 아들. 내가 고생이 뭐 많노? 맨날 나는데. 재영이는 잘하고 있나? 지영이 어제 내려갔다. 또 내려갔나? 응. 오늘 잘 이겨내야 되는데. 그래. 잘 이겨내겠지 뭐. 알았어. 야 그래 고생해라. 니 누구랑 있노? 네 성진이랑 있다. 누구? 김성진이라고 있다. 아 누구 형 이름하고 똑같노? 성은 그래. 올라와 잘하나? 다 잘하고 있다. 안부 전하고 니도 몸 조심하고 오려라. 어 사랑한디. 아야 나도 사랑한디. 네. 그래. 자연스럽게 던져야 돼요. 영부 형 얘기했다. 니 와이카노 형 돈 필요하나 뭐 이런 소리 안 하면 되는지 매매. 어디서 전화했고? 어, 네. 뭐합니까? 방금 분이 이제 독자 전화해. 예. 주변에 회사 사람들 많아가지고 지금 약간 그 일을 지키시는 거 아니에요? 네. 원래 어, 와 전화했나 하고서 하이 텐션인데 아 아쉽다. 원래 상우랑 방 쓰고 이랬으니까 이제 상우 안부 묻고 재영이 안부 묻고. 이렇게 창원이나 부산, 대구 이런 경기 있을 때는 이제 부모님이 맨날 와가지고 룸메이트 데리고 나오라고 같이 밥도 먹고 이런 게 많다 보니까 한 번씩 한 분은 물어보더라고요. 네 엄마. 어. 집이세요? 미안해 전화했어. 집이세요? 어. 식사는 드셨어요? 어 먹었어. 나 먹었어요. 오늘 운동하느라고 추웠지? 아 너무 추웠어 오늘. 경기 봤어요? 어 봤어. 그래도 선아. 응? 안 된 건 안 된 거고 그냥 열심히 해. 알았어요. 어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네. 그냥 네 동안 잡된 거를 더 생각하면서 네. 자꾸 네가 더 열심히 해야지 어떻게. 저거 잘해야죠 대화. 네가 잘해야지. 내가 잘하고야 시겠지. 때때로 안 되니까 그러고. 너희가 진짜 내가 잘해야 돼. 엄마는 너 경기 나갈 때마다 매 순간마다 진짜 떨려서 못 보고 너희들. 내가 잘할게 엄마. 너만 그러겠냐. 다 엄마 선수 부모님도 다 똑같을 텐데. 이게 엄마는 그런 느낌에 들어도 더 심하더라. 뭘? 에휴. 그래서 왜 안 들어가 있어? 아니 엄마. 응. 나 어때? 뭐가? 나 좋아해 사랑해. 아
나 사랑해. 어. 사랑하지 그럼. 알았어 엄마. 나 이제 쉴게요. 어. 그러려고 전화했어? 네. 어. 그래. 아들 사랑한다. 네. 사랑해요 언니. 네. 여보세요? 어. 네. 뭐 하세요? 친구지? 종이는요? 종이 살지? 잘 있어요? 어, 네. 종이 아까 봐? 네? 네. 아니 뭐 그냥 통화해봤어요. 어 그냥? 네. 어, 잘 보고 있어. 오늘 나가서 혼자 뭐 왜요? 오늘 점수 차이가 많이 나서 나는 뭐야 오늘? 네 그래도 야 근데 여기서 봐서도 그 공이 하나가 더 그 이 네모난 거 하나가 떨어졌는데 자식이 스트라이크 주냐? 네, 뭐 어쩔 수 없죠 뭐. 아, 아픈데 없지? 네, 아픈데 없어요. 어, 22번 달았네? 네, 오늘부터 22번이에요. 오늘부터요? 네. 아, 그래요. 잘 뭐 열심히 하고. 네, 알겠어요. 아, 아버지, 네, 아버지 사랑해요. 어, 미투. 네? 사랑한다고요. 에? 사랑해요. 어, 미투. 미투, 나도 미투. 어. 미투가 뭔지 몰라? 아는데. 좋은 한국말 있으니까. 아 그래요. 나도 사랑해. 네 알겠어요. 열심히 하고. 네 주무세요. 아... 네. 네 5월의 달에는 가정의 달인데 이 영상을 보고 나시면 부모님께 한번 안부 전화를 드려보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. 앞으로도 저도 열심히 부모님한테 표현해 보겠습니다. 꼭 전화 한 통이라도 꼭 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저는 엄마 드시고 진짜 너무 감사해요. 여보세요? 어. 바로 전화네. 어. 여보세요? 어. 어. 뭔 일 있어? 아니 뭔 일 없어. 내가 먼저 전화하면 뭐 무슨 일 있는 거야? 아니 그냥 한 거. 왜 뭔 일이야 얘기해봐. 아 없다니까. 어? 무슨 일 있어야지 전화하냐고. 아니. 아니야 진짜 별거 없어. 아 그런 거 없고? 어. 아 오늘 한번 나갔는데 보니까? 어. 아 별일 없지? 아픈 데로? 어 없어. 없어? 어. 어. 다행이고 안 아프면. 어. 야 엄마 너 사진 보고 울었어? 무슨 사진? 애기 사진. 아 그 프로필 사진 해놓은 거? 어. 어 갑자기 너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그게 있는 거야? 어. 아이고 나도 모르게 엄마도 모르게 언니 눈물이 나 아까 쏟아졌다. 그게 조금 했던 게 그렇게 커가지고 말이야. 아유. 밥은 먹었어? 어 좀 전 먹고 씻고 나왔어. 아 씻고 나왔어? 어떻게 밥은 잘 먹고 다니니? 엄마가 다 무슨 소리 한다 야. 알았어. 응. 잘 들어가고. 아 알았어. 너도 조심하고. 어, 어머니 사랑해. 아 엄마도 사랑하고 막 편하게 하고 있어. 어 알겠어. 어 그래. 어. 어. 딱 봤는데 저 사진이 그냥 조금 애기 때 거 그 사진을 그냥 카톡에다가 해놨거든요. 그거 보고 그랬대요. 아, 저도 그때 사진 찾아보면서 이제 저 어릴 때 사진도 봤는데 이제 부모님도 한 20년, 25년? 8년? 전이니까 지금 제 나이보다 어릴 때니까 아, 저는 그때 그 앨범 보고 거기서 되게 젊으셨었는데 지금 근데 표현을 못해가지고